440쪽 보고는 반하니니리 거정하며 리건후하니라. 초이양효제하니 내강명지제로 당둔난지세하야 거하위자야니 미능변왕제두니라 고로반반야라 방춘지초에 불반하니 거진즉 범나니라 고로의 거정이 고기지니 범인이 저둔난하야 즉 선능수정하니 구무정고지수즉 장실의님 안능제시지둔호암 거둔지세하야 방투너하니 소의유조라야 내 거둔제둔지도야라 고로 취건후 미구 포조야람 판판은 난진지무라 둔난지초양제하고 우거통제이 상응음유이 험함지효고로 유판한지상이란 연이나 거특기성구로 기점이 이어 거정이요 우본성괴지주 이양하음하야 이민소귀하님 후지상야람 고로기상이 우여차하니 이점제여시면 즉 이건 이비후야람 상월수판한하나지행정야면 현인제하야시고미리면 수판한하야 미능수왕제시지두니나 연이나 요제둔지지와 여제둔지용하님 지제행기정야람 이귀하천하니 대등민야루다 구당투난지시하야 이양이 내거음하님 위이귀하천지상이라 방둔지시에 음료불릉자존하님
요일강년지제 중소귀종야오를 갱등자처 비하니 수인민야람 호의 방투누하니 하유귀호와님 부이 강명지제로 이하어 음유하고 이능제둔지제로 이하어 능하님 내 이기하청나라 방양지여음에 자비귀호암. 이제 이 괴를 읽어 나갈 때는 매번 나오는 거지만 전체의 괴 모습이 뭐지요? 빛나는 세상이지요. 아주 어렵고 힘든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푸는 건 초구는. 근데 이 초구는 이 어렵게 힘들지만은 마치 새싹의 씨앗 눈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눈이 떨어지면 씨앗이 싹이 못 트듯이, 초구가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니까 초구는 반환이니, 이 반환이라는 두 글자가 굉장히 이제 여기서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반자는 머뭇거릴 반자고, 환자도 머뭇거릴 환자예요. 이 제나라 환공할 때 환자는 굳셀 환자로 풀이를 하지만 환자예요. 이 초구인데 이게 밑에 네 개와 몇 개로 볼때 여기 초구 양이란 말이죠. 그 여기 두 개는 다 음효고, 여기도 음효고, 여기 양효고, 여기 음효인데 이 초구가 이 밑에 전체 개에 주축이면서 앞에는 또 갈라고 보니까 여기 걸림돌인 물이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구는 또 초구의 짝꿍은 누구예요? 여기 육사잖아요. 이렇게 소공이 되니까. 근데 이 육사도 임금 바로 밑에 있긴 하지만 이게 통하지 않는 거고, 오히려 이게 여기 유약한 여인으로 이 초구의 강력한 이 사람 뜻을 못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서로 호응이 돼야 뭘 하지. 근데 이제 뭘 하려고 해도 해야 된다는 의지와 뜻은 다르지만 혼자서 할 수가 없고 도움을 청하려니 도와줄 사람이 또 마땅치 않고 그러니 나서자니 그렇고 물러서자니 그렇고 해서 반환이에요. 머뭇거리고 있어. 그러니 그때 변심을 하면은 곤란한 거예요. 이 거정하면 그래서 곧 고든 데에 거하면 이로우며 이 건후하니라. 그때 혼자 하지 말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러고 보면은 여기에 이 건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둔께에서 저 위에 이 건후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었지요. 여기 432쪽에 보시면 두는 원형코 이정하니 물용 유유왕이요 이 건후하니라. 후를 세움이 이롭다라는 말이 딱 있는데 이 전체 괴의 그 괴사에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이 초구효에 딱이 건후하니라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 마지막 줄에 이 초구를 들어서 해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붙였다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초, 이, 양효, 제하하니, 이 초구가 양효로서 맨 아래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곧 강명지제로, 강한 재질과 밝은 재질로, 강명한 재질로 당 둔난지세야. 어렵고 힘든 힘겹게 이겨나가야 될 그런 세상을 당해서 사람 위치가 어디냐면은 거하위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정말 국가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은 구급 공무원에 있는 거야. 근데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래. 그런데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지금 구원종을 구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 그러니 미는 변망 제동이다. 그러니 능히 문득 가서 그 진나란 세상을 구제하지는 못해. 아직은 못하는 그런 힘이 위약한 그런 상태. 고로 다만 알아.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맞는다는 거라고 뜻이 틀린다는 거라고 이 반환이라고 했던 새싹이 되잖아요. 그 성립이 나오기 나와서 이만큼 클 때까지는 이 벌레가 범접을 못하더라고요. 집에서 키워봤을 때는 그 이만큼 컸을 때는 벌레가 먹는데 새싹에서 성립이 나올 때까지는 벌레가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을 해서 그 뜻을 세울 때는 모든 기가 가장 강력할 때인가 그렇게 보시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어요. 역시 산에 다니시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그게 바로 초구효의 입장을 한번 그 싹이 튼 입장과 같이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싹 틀 때의 그 힘은 굉장히 강하고 단명한 재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히 그 삿딘 것들이 범접할 수 없는 벌레들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고 사람으로 말해도 아기를 낳았을 때 초유이제 초유는 그렇게 모든 저기를 다 면역력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잖아요. 그런 상태를 보시면 방, 둔지, 초에 막, 이 방자는 바야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둔지초니까 둔이 시작하는 둔이란 둔난 어려움 그죠? 어려움이 막 시작되는 그런 처음에 그런 시초 때 시초에 불 반환이 거진이면 그때 머뭇거리지 않고서 갑자기 그냥 앞으로 돌진해 나간다면 즉 범반이다. 이 사람은 그 어려운 난 어려움이죠. 곤란한 난 어려울 난 난을 범접하는 거야. 그럼 가서 상처 입을 밖에 안 되거든요. 범난한 것이 된다. 고로 의경이 고기진이. 그래서 그 바른 데에 거하는 것이 그 뜻을 굳게 하는 것이 마땅하니 범인이 처 둔나라야 묻 사람들이 둔난한 세상에 처해서 곧 선능수정하니 오늘은 이 선능수정이라는 네 글자를 잘 좀 생각 능히 바를 정자 발음을 지키는 이가 드물어요. 이 그렇잖아요. 범인이 처 둔난즉 선능수정.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둔난한 때를 당하게 되면 그 발음을 지키는 것이 드물다. 그 발음을 지켜나가는 일이 드물고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구무 정고지수면 진실로 곧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없게 되면 장실의미 장차 의리를 잃게 되니 안능 제 시지 드노 어찌 능히 그 시대의 둔난함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어찌 능히 시대의 둔난함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근데 그때 정고의 지킴이 없으면 그 세천불살에 휩쓸려 가듯이 그 둔난의 그 어려움에 그냥 휩싸여 갈 수밖에 없다 그때 정고하게 지켜야 되는 거 어렵지 그러니까 초구 여기 초육은 그런 건 못하는 거예요 유약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강명한 그런 재기를 가진 사람만이 이 분란의 시초에서 정고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 둔지, 세하야, 둔난한 세상에 거하여
방두노하하니 아래에서 막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니 소의 유조라야 마땅히 도움 줄 바가 있어야만 내 거둔 채둔지 되라. 그래야만 분란한 세상을 버티면서 살고 분란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 거둔 재둔이라는 네 글자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분란한 세상에 산다, 분란한 세상을 구제한다, 또는 분란한 세상을 건너간다. 험한 세상이 있거든요. 고로 취 건부지 의하니 그래서 후를 세워야 된다는 의리를 취했으니 위 구 보조하라. 보조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이다. 거기 마지막 동그라미 줄을 하나만 보고 가시죠. 여천 무시왈 이 거정자는 고든대의 거함이 이롭다라는 말은 길이 제 아여 그 이로움이 나에게 있다는 거고. 이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곧게 고들정자 곧게 거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로움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고 이 건우자는 건후를 세우는 게 이롭다라는 것은 길이 재미니라. 그 이익이 백성들이 남에게 있다. 이제 거정은 내 스스로가 이로움을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라는 말, 이로움 줄 사람이 바로 그 상대편한테 있다. 그래서 그 이 거정 또는 이 건후라는 그 두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 그 말이에요. 본을 보세요. 반화는, 이제 주자는 반화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난진지 뭐라. 아까 그 정전은 반환이 머뭇거린다고 했는데 여기 비슷하지요. 주자 본의는 반환을 난진지 뭐 나 앞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모양을 난진이라고 한대요. 감히 그 이렇게 말할까요?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 그 냇물 앞에라고 하면은 그 소나 예, 소나 이런 짐승들도 선뜻 나가지 못하지요. 사람도 혼자 가라, 너 혼자 가라, 이렇게 서로 밀지는 못하지만 가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서로 먼저 못 가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반환이라고 본 거죠. 분란지 초에 분란의 처음에 이양제하하고 양으로서 양의 그 자질로서 아랫자리에 있어. 양의 재질로서 아랫자리에 있고 우거 동체 또 움직일 동자 동의 본체에 있어요. 초구가. 그러면서 상응 그 음유 함험지 효고로 위로는 이 음효이면서 부드러우면서 함험 그 험난함에 빠져 있는, 즉 함험이라는 것은 위의 쾌가 그 감괴잖아요. 감이 바로 감.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상응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이게 호응관계라는 상응이라고 하는데 초구하고 여기 육사하고 사실은 상응관계잖아요. 그럴 때 응하는 그 응해주는 것이 여기 육사인데, 육사인데, 응해주는 것이 음유로서 그 감께에 있는 아야. 고로 유 반환지 상이라. 그러다 보니까 응해주긴 하는데, 응해주는 것이 시원찮은 거고, 응해주려고 해도 응해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 듣기 정보로, 그러나 이 초구효는 거 듣기 정. 이 발을 정자를 얻은 것은 뭐죠? 양효 자리의 양. 그지요? 2와 5 자리에는 중, 거긴 득중이라고 했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양,
1, 3, 5 자리에 양효가 오는 것은 득정이고 2, 4, 6 자리에 음효가 오면 득정이지요. 근데 여기 초고효니까 연이나 더 듣기 정도로 그 바른 위치를 얻었기 때문에 기, 첨이, 그 첨이 이어 거정이. 그 첨은 정고한 데에 거함이 이롭다라고 나오고 오, 본 성괴지주로 또 본래 이 둔괴를 만든 주인이 바로 초구효예요. 성괴지주로서 이 양 하음하야 양으로서 양으로서 하음 음효한테 낮추어서 음효한테 낮춘다는 것은 비슷한 훌륭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굽신굽신하는 그런 상황에 자기를 낮추고 그러다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 그렇더라고요. 잘생기고 잘 배우고 학력도 좋고 돈도 많은데 겸손하다. 그 겸손하다는 게 바로 이 하 거든요. 낮추라자. 그래서 위민소견. 그러다 보면 백성들이 돌아갈 바가 된단다. 그쪽으로. 그러니 후지상해라. 거기서 제후라는 상이 나오게 되더라. 주자는 이렇게 풀이한 거죠. 그러 기상이 그러므로 그 상이 우여차하니 또 이와 같으니 이 점제여시면 점친 사람이 자신을 그런 강명한 재질을 가지고서 남한테 겸손하게 낮추려는 사람이라면 즉 이건 이미 후야라 세워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거죠. 풀이가 그래요. 보시고 상을 보자고요. 상활 수 반환 하나 지 행정냐며 비록 머무지만 지 행정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뜻은 바를 정자 발음을 행하려고 하며 지금 섣든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뜻이야말로 바를 정자 정도를 행하려고 하며 정자는 이제 그 풀이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현인 제하야 현명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어서 시고일이면 그 시대 상황으로 시운이 진실로 이룩지 못한 상황이라면 수 반환하야 미능 수왕 제시지 둔이나 비록 머뭇거리면서 능히 그 수왕이 가서 시대의 둔란함을 구제하지는 못하지만 연이나 그러나 유제둔지지와 그러나 둔란함을 구제하려고 하는 뜻과 여제둔지 용하니 또 둔란함을 구제하겠다는 씀씀이를 갖추고 있으니 지제 행기정해라 뜻이 그 정도를 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다. 그러니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인가요? 이기하천하니 귀한 사람으로서 천한 사람들에게 낮추는 상황이 되니 그렇잖아요. 초구효가 굉장히 강하고 주인공인데 바로 위에도 음효, 음효, 음효 여기 또 이 음효는 또 걸림돌이 되는 그 음효의 밑바닥에 있는 호응되는 그 육사효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훌륭한 사람이 위에 쭉 자기 상관들이 쭉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가 하면 진짜 자기 짝퉁인 육사효는 이 정작 장애가 되는 그 효의 그 유약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사람이 낮추는 자기를 낮추는 입장이 등민야로다. 크게 민심을 얻게 될 것이다. 구당 둔난지 시아야 구가 둔난의 때를 당하여서 이 양이 내 거음하니 양효로서 음효 밑에 와서 되니 위 이귀 하천지상이라. 그게 바로 귀한 사람으로서 천한 사람들에게 낮추는
방 둔지시에 바야흐로 둔난한 때에 음유 불능 자존하니 음효와 음효로서 자질이 유약한 사람 스스로마저 지키지 못해 보존하지 못하니 유 일 강량지재면 그때 하나의 강하고 양인 재질을 가진 이가 있다면 많은 그 음유한 사람들이 귀종 돌아가 따를 바가 되거늘 갱는 자하니 그런 때가 돼서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처 스스로 처하기를 낮추고 낮게끔 처신을 하니 소위 대등민야라. 그게 바로 이유가 되더라 해가죠. 혹의 방둔후하니 혹자가 의심하기를 아랫자리에서 둔난할 때가 되었으니 하니 무슨 귀함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하니 부, 이, 강명지제로 무릇 강명한 재질로서 이, 하어, 음유하고 음유한테 낮추고 이는 제로 이, 하어, 불능하니 등히 둔난한 세상을 구제할 만한 재질을 가지고서 능치 못한 이한테 그 낮췄으니 내 이 귀 하청자라. 그게 곧 귀함이로써 낮은 사람들에게 천한 사람들에게 이다 해가죠. 그런데 하물며 양지어 음에 양이 음에 있어서 자위 귀호와 스스로 귀함이 되는 것에 있어서랴. 음양을 가지고 말할 때 양 자체를 귀함. 그러니까 음양으로 말할 때 원래는 이제 음양은 대대적인 관계이긴 하지만 말을 만들 때도 귀천이라고 하잖아요. 귀천, 대소, 장단 이렇게 따르잖아요. 그럴 때 음양을 갖고 말할 때도 양이 귀한 것이 된다요.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따지지 않고서도 위에 있는 육사효와 초구효가 서로 호우관계인데 그때 구원병이 될 만한 사람은 육사효의 위치에 있는 위약하고 한 여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도와줄 사람과 그 따지지 않고서도 남자 여자로 말할 때 남자니까 더 강한 것이 되지 않겠냐.